수아 메가스터디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스페인어 메이커 천예솔입니다. 와,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8월 5일인데 이제 거의 수능이 100일여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조금 한달 조금 안, 좀안 남은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9월 모의평가를 또 앞두고 있을 겁니다. 저 선생님은 스페인어라는 굉장히 변방의 제외국어를 알려주는 사람이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국영수 그리고 탐구 과목을 굉장히 열심히 여름방학 내내 공부를 하고 있는 걸로 들었고,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쉬는 시간에 선생님 지금 캐스트 영상 클릭해서 얘가 또 어떤 말을 씹으리려나라는 생각을 듣고 아마 왔을 텐데 잘 오셨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번엔 어떤 캐스트 내용을 보여주면 좋을까 좀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어요. 왜냐면 9월 모의평가 대비 캐스트에 대한 영상을 찍는다면 선생님 만약에 국영수 탐구 과목 선생님이라면 얘네들아 이렇게 공부를 해라 저렇게 공부해라 이런저런 팁을 주겠지만 사실은 스페너라는 과목 자체가 1년 동안 호흡을 갖고 공부를 하거나 그쵸? 뭐 6개월 동안 호흡을 갖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스페인어란 과목을 지금 공부를 꾸준히 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 과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스페인어 학습에 대한 캐스트를 찍으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크게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리고 우리 지나가는 귀염둥이 우리 이과생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 내용을 좀 가져와 봤는데 오늘 캐스트 주제는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일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100일, 수능 100일 앞두고 어떤 생각을 많이 할까? 선생님, 이제 15년 전, 16년 전이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산 만큼의 나이만큼의 그 시간이 지났어요. 선생님이 수능을 보고. 하지만, 가끔 선생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수능을 보는 악몽을 꾸긴 하거든요. 가끔씩. 저이 나이가 돼도 그런 꿈이 가끔씩 꺼져요. 그래서 그만큼 선생님한테 그런 약간 뭐 좋다면 좋지만 안 좋은 약간 그런 뭐 기억 속에 남은 되게 그런 인생을 바꾸고 뭔가 인생에 뭔가 다른 시기로 들어가는 그런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꿈이 나겠죠. 선생님이 그래서 수능을 앞두고 여러분들 나이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나서 뒤져봤어요. 선생님 다이어리나 옛날에 다이어리를 많이 썼거든요 그 나이 때. 그래서 되게 유치한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몇개 복원은 하고 다 쓰진 않아서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선생님 19살 천예솔에 20살 되면 해야지는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버킷리스트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성인이 되면 이런 걸 해보겠어 야 이런 거 있죠. 근데 선생님은 정말로 지금도 뭐 범생이 약간 룩이 있겠지만 크지 않나요? 정말 선생님은 10대 시절 정말 정말 범생이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유일하게 했었던 비행은 저녁 시간에 급식을 빨리 먹고 학교 바깥에 있는 슈퍼에 가서 월드콘을 먹는 것이 선생님의 유일한 비행이었어. 정말이야. 근데 그런 내가 이제 20살이 되고 내가 이제 성인이 되고 서울에 있는 대학, 선생님이 또 포항 사람이잖아요. 시골 사람이거든. 그래서 시골 사람들이 이런 로망이 있어. 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런 걸 해야지라고 적어놓은 리스트가 쫙 있죠. 첫 번째, 타투. 20살이 되면 타투를 하겠어. 했죠. 선생님도 그래서 강의할 때 보면 틀끄떡 보이죠? 타투를 해봤어요. 해봤어. 오케이. 두 번째, 피어싱 두개 이상. 대신 귓바퀴가 아닌 곳에 해보자. 해봤어. 코에도 해보고, 입술에도 해보고, 체크, 체크, 체크를 하면서 할까? 클럽 가보기. 어우! 갔죠? 20살에. 너무 재밌다. 선생님 그때 20살 때는 되게 유행했던 클럽이 강남에 MB랑 할렘이라는 클럽이 있었어요. 진짜 옛날 얘기다. 가봤어. 너무 재밌더라고. 아주 막 빵댕이 흔들면서. 담배 펴보고 술집에서 술 마시기. 이것도 뭐, 쌤이 막 흡연한다는 사람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해보잖아, 성인 되면. 다 해봤죠. 그냥 해보는 거야. 토할, 이거 왜 하는 거야? 술집에서 술 마시기? 해봤죠. 근데 선생님은 술을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1년에
정말 손에 꼽아요. 술 먹는 날이. 다, 5일이 안될 거야. 선생님, 소주를 한잔 모으시면 얼굴이 빨개지고 집에 걸어가는 사람, 아, 기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마셔보고, 아, 나랑 안 맞는구나. 어째 해봤어. 체크. 강남과 명동 가보기. 이거는 뭐냐면 선생님이 시골 사람인지라 그때 TV에 많이 나온 게 강남과 명동이 뭐 서울에 뭐, 아, 막 이런 게 나오더라고. 가봤죠. 20살에 다 해본 거죠. 혼자서 장기 배낭여행 가능하면 멀리 이런 거 있죠. 가능하면 멀리 가봤죠.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먼저 떠났던 배낭여행이 인도 네팔이야. 해봤죠. 연애 가능하면 많이. 이거는 일단 가능하면 많이가 안 되죠. 이거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뼛속까지 ENFJ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도 숨 쉬듯이 계획을 세우고 막 체크를 해나간 사람인데, 근데 돌이켜보니까 이걸 다 어지간히 선생님이 이걸 다 했더라고요. 정말 리스트를 적으니까 대학생이 되자마자 진짜 고삐풀린 망아지 막 놀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약간 뭐 재미를 위해서 쓴 것도 있겠지만,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어른들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야, 하고 나서 후회라는 말 많이 하거든. 이런 말 근데 왜 하는 것 같아, 얘들아? 안 하면 미련이 생기고 하고 나면 후회가 생길까? 근데 하나 확실한 건 하지 않으면 미련이 생기고 하고 나서 후회하지 한 적은 난 솔직히 단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얘들아. 이런 바보 같은 짓이잖아. 이게 뭐야? 지금 뭐 사실 별 아니잖아. 뭐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하고 나서 후회했냐고? 아니요. 근데 만약에 하지 않았으면 미련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관통하는 주제가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100일을 앞둔 시점에서 굉장히 여러분들 생각과 고민에 뭔가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뭔가 파국적인 뭔가 결과, 여러분들이 뭔가 잘안될것 같은 그런 뭔가 느낌과 문제, 고민이 막 여러분들의 뇌 속에 침투를 할 건데, 그 침투할 시간을 뇌에게 주지 마세요. 그냥 하셔야 돼요. 그냥 하고 나서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세요. 근데 선생님이 살아보니까 후회하는 일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냥 하세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그냥 하다의 뜻이 뭘까? 그냥이라는 부사가 나 너무 좋아. 한국어에서.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부사거든요. 이게 뭐야? 그냥 해. 그냥을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생각해보니까 생각하지 않고라는 말이 적절할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자면. 그래서 스페인어로, 영어로 뭐 without thinking, 스페인어로 sin pensar. 생각하는 거 없이. 그쵸? 생각 없이 뭘 해라. 근데 생각 없이 해라는 말은 생각 없이 하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너무 많은 고민을 갖고 어떤 걸 접근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정해놓은 수행 과제들이 있을 거야. 100일 동안에. 이것을 그냥 하는 거야. 심펜사로 생각 없이. 두 번째, 하다는 뭐 move your ass. 여러분들의 엉덩이를 움직이고, 그죠? 침대에서 일어나서, 그쵸? Keep doing the same thing. 똑같은 것을 계속 하는 겁니다. 하다는 결국 반복이거든요. 생각 없이, 고민 없이 똑같은 것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100일 남았잖아요. 그래서 100일 정도 남은 이 시점에 여러분들 그냥 합시다. 그냥 무슨 말?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말고 합시다.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해왔었던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것. 그쵸? 그냥 하다의 정의는 그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과 걱정이 여러분들을 삼키기 전에 그냥 하는 것. 100일 동안. 항상 해왔던 것처럼 변함없이.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약간 광고할게요. 약간 유튜브도 광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그 수능까지 이어지는 스페너 커리큘럼 딱 30초만 얘기하고 퀘스트 마무리할 건데, 선생님 지금 실력 코스 강의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9월 평가 이후에는 수능을 한 한 달에서 한 90일 정도 남은 시점에 파이널 강의가 올라갈 겁니다. 파이널 강의는 여러분들 수능 앞두고 여러분들 스페인어 실력도 좀 체크도 하고 등급도 체크를 할겸 굉장히 우리 수능 레벨과 범위에 맞춰서 여러분들 고심해서 아마 강의를 만들 예정입니다. 문제도 꼭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거 고려하시면서 여러분들 제외국어 학습까지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캐스트 마무리할 거고요. 여러분들 아까 뭐라고 했죠?
그냥 하시는 걸 추천할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캐스트에서 만날게요. 아디오스. 하트.